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시성의 찬송과 스터디 오늘 세 번째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. 이 찬송가 3장 역시 지난 시간에 했던 찬송가 1장 그다음에 2장과 더불어서 다 그죠? 성령에 해당되는 거죠. 이 3장 잘 보시면은 찬송가에 보시면은 글로리아 파트리라고 써 있어요. 제가 거기 화면에다가 넣어 드릴게요. 이 글로리아 파트리 써 있고 그다음에 위에 트레디셔널 그다음에 세컨드 센추리라고 했는데 이 글로리아 파트리는 소속령이죠. 소속령은 2세기 때부터 전해져 왔던 거예요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러니까 원래 그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에서는 이 소속령을 시편송을 부르는데 가장 마지막에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보통 송령을 예배의 첫이나 아니면 예배의 마지막에 사용을 하죠. 그 차이점이 좀 예전적인 예식을 가진 교파의 예배와 지금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예배와 이 소속령을 사용하는 차이가 좀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리고 작곡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자, 보시면은 여러분 뭐 보이실 거예요. 보이시면은 여기 마이네케라고 써 있어요. 근데 찬송가 힘튼도 마이네케고 작곡자 이름도 C 마이네케예요. 이 마이네케는 C 마이네케는 크리스토프 마이네케예요. 이 사람은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사람인데 마이네케는 독일을 올덴부르그의 오르가니스트였던 사람의 아들이었어요.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뛰어난 작곡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는데 1844년 이 찬송가를 이제 실게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. 1782년도에 올덴부르그의 오르가니스트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작곡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이 마이네케가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심포니 교향곡을 작곡했었는데 이 마이네케가 작곡했던 이 심포니 역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루드비히 반 베이토벤이 이 마이네케의 심포니를 보고 굉장히 작곡에 재능이 있다고 칭찬을 할 정도로 이 마이네케는 굉장히 뛰어난 작곡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. 이 마이네케가 그래서 1800년도에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됐거든요.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볼티모어와 그다음에 메릴랜드 주에 있는 볼티모어에는 성 바울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봉직을 했는데요. 아쉽게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교회 음악에 헌신을 한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물론 합창곡 뭐 떼대음도 작곡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합창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 음악으로 작곡했는데 이 찬송가는 어디에 처음 수록이 되었었냐면은 1840년에 아니 1844년 여기 써 있죠? 작곡자 옆에 1844년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1844년에 뮤직 포더 처치 교회 음악 그죠? 교회의 음악이라는 그 곡집에서 처음 이 곡조를 작곡해서 실은 게 유래가 됐어요. 그래서 이 마이네케가 1844년에 이 찬송가가 처음 수록이 돼서 알려졌고 가사는 여러분 말 그대로 예전 2세기부터 사용했던 글로리아의 파트리의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일단은 찬송가 주제가 뭘까요? 여기 보시죠.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는 새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그랬죠. 그럼 이 찬송가의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성삼위일체를 찬양한다는 거죠. 그러면은 찬송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항상 했다시피 찬송가 1장, 2장 지금 계속해서 지금 송영이 나오는 부분이죠. 그죠? 거의 5장까지가 계속 다 송령, 그죠? 제 영광소 송령인데, 여기서는 지금 송령 부분이에요. 그래서 성삼위일체께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스탑도 역시 굉장히 힘있게 해야겠죠.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찬송가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. 이 찬송가를, 역시, 오르간 플레이닝으로 해야 되니까 미리 지난 시간부터 너무 그래서 제가 스탑을 좀 세팅을 해놨어요. 이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.
때 지금 여러분들께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사를 생각 안 하고 지금 쳤는데요. 가사를 생각해서 치면은 가사 내용대로 표현을 해야 돼요. 성부, 성자와 성령. 근데 일반적으로 성부, 성자와 성령보다는 성부, 성자와 성령. 그러면 각 중요한 삼일체에 해당되는 각 중요한 단어를 끊어서 표현하는 게 낫겠죠.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훨씬 그 삼일체의 가사가 잘 드러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문장이니까 그냥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냥 한 단어죠. 그죠? 한 문장이죠.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그 다음에 성삼위께 성삼위 그 가사를 보시면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성삼위께 영광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의미로 영광 그러면 여기서는 두 번을 숨을 쉬는 게 훨씬 더 가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. 찬송가를 치면 훨씬 더잘 표현이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제가 이 찬송가에 의해서 짧게 체크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.